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이 임박해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1일에 인도 공장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소폭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에 신경을 모습과 함께 북미 시장에서 FSD 상용화 기대감도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는 인도 밸류체인 육성과 24년 공장 착공을 조건으로 한시적인 수익 관세 인하가 허용될 것으로 봅니다. 인도는 차량 가격 4만 달러를 기준으로 70% 또는 100%의 수익 관세가 부과됩니다. 테슬라 인도 밸류체인 육성과 인도 공장 설립 시 인도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국내 한국 중소 부품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전체 시장 450만 대 중에 2% 비중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30%까지 비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장 진출로 24년 테슬라 판매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국내 중소형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는 25년 현대차 30만 대 규모가 추가로 가동되고 26년 기준 테슬라 인도 공장이 약 50만 대 정도 추정이 되는 물량이 가동이 됩니다. 또한 인도와 중국은 제조기지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인도와 중국은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비화대 인도 시장 진출 무산 등 인도 정부는 중국 자동차 업체의 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중국 부품사는 접근할 수가 없고 한국 부품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테슬라향 매출처 다변화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는데 현대기아의 인도시장 동반 진출 부품사 가운데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중소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는 화신이나 SL, 대원 강업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인도시장 진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따라 자동차 부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화신입니다. 네, 고객사 생산 증가 이어지면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와 7% 정도 전년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간은 영업이익률이 5.6% 정도까지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국내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과 미국 샤시 공장이 24년과 25년 각각 가동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신공장 관련된 부분에서 아이템 및 지변 지역 다각화를 변해서 24년 이후에 외형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초기 투자금 규모가 좀 있고 한국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비용이 증가하는 초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약간이 있을 수 있는데 단일 모델당 생산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BEP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길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주가와 추정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PER 빌리에이션이 4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업종 평균 대비로도 굉장히 낮고 PBR은 0.88배로 평균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정비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전체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2024년 이후에 신공장 가동이 연속되면서 외형 성장이 크다는 점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화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